네,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검찰은 명품백 외에도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어제는 102회를 맞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하니 더욱 나서기 곤란했겠지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 고발 5개월여 만에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에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린 배경이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다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통과되고 검찰 전체가 심판 대상이 될 것 같아 신용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그런 의심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여사를 공개적으로 소환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스와 BBK 실소유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정호영 특검팀이 만들어져서 이명박 당선인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지도 않고 삼천각이란 음식점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사를 면죄부를 줬습니다.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꼬리표가 아직까지 따라다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에야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져서 처벌받았습니다. 만약 김 여사를 몰래 소환하거나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방문해 조사를 하거나 꼬리곰탕식 수사를 하거나 서류조사만 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겁니다. 둘째, 검찰은 명품백 수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검찰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를 어렵게 소환한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쪽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 사과한다면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은 설명을 요구했는데 백지화로 응답한 겁니다. 검찰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척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뭉개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일부 정치검사들이 망쳐놓은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